오늘은 도덕산에 왔습니다, 여러분. 200m입니다, 딱 오늘은. 여기는 도덕산에 왔습니다. 여기 허민이고요, 저기 전망이 안 보이고, 저희는 공원입니다. 우리는 공원을 지나서 전망으로 갈 겁니다. 뭐야, 이게 주차장이 여기 있네요. 네, 주차장 여기 있는데요. 뽀뽀님 여기 주차장이 주차장도 있고 방문자 센터 분수도 있네요.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고고. 우리 우리가 남산보다 좀 낮은 산이지만 그래도 높은 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기 암벽이 없어서 좀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아주 편하게 걸어 올라가고 있죠? 네. 네요. 엄마는 다른 길로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호동님은 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뽀동님은 점점 어린이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안녕하세요 뽀동입니다 하고 인사도 잘했는데 지금은 인사도 잘 안 하고 있네요. 인사 한번 해줄래요? 싫어. 뽀동님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요. 지팡이에요. 여기에 지팡이가 많이 있나? 쓰레기통 같은데? 아이고 바퀴벌레네. 바퀴벌레. 진드기를 봐. 여기 산에 올 때는 긴 팔 이런 걸 입어야 돼. 왜냐면 긴 팔, 긴 바지, 장갑, 모자, 양말 이런 식으로 진드기가 몸을 타고 올라와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집에 오자마자 씻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증상이 이렇게 나온대요. 고열, 오한, 그 다음에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이렇게 벌레들이 이렇게 문대요. 발가락, 복숭아 뼈 있는데도 물고 배도 물고 이래서 배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배를 문대잖아요. 물린 흔적 찾아보고 벌레들이 이렇게 물어요. 근데 는 어떻게 해요? 아니, 호동님은 배를 이렇게 내놓고 그러죠? 그래서 그 위험한 거예요. 자 이제 가볼까요? 네. 자 이제 올라가 봅시다. 고고! 뽀뽀님 여기도 계단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산 속에 무대가 있습니다. 뽀뽀님 계단이 또 있는데요? 아이고 계단이 또 있어요. 벌써 도덕산 정상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도덕산인데 저기에요. 저기만 올라가면 정상이 있습니다. 고고! 10, 9, 8, 7. 뽀동님 나무 계단이 있어요. 나무 계단 또 올라가 볼까요? 여기 정상 아니에요? 정상까지 하나, 둘, 셋, 화이팅! 아니, 뽀동님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손이 따뜻한 거예요. 땀이 나요. 아이고 땀이 여기 줄줄 흐르네. 여기 산이 작긴 하지만 엄마 집은 더 뽀동님 근데 그 멋진 지팡이는 어디서 구한 거예요? 네, 엄마 쪽에서 산에서 난 게 아니고요. 엄마 쪽에서 구했어. 자 이제 올라가 봐요. 엄마 쪽에서 나보고도 이거 막대기 만들어줬더라. 엄마 쪽에서 버리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또 산에 가서 또 주우면 되죠. 산에 널린 게 막대기인데. 어? 뽀둥님 비쳤나요? 천천히 형, 어디 다, 다 왔나봐요. 또 올라가야 되나봐요.